2021년 9월 3일, 드디어 데레스테가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주년을 기념하여 드디어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PC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PC 버전을 전문적으로 리뷰하기보다는 직접 해보고 느낀 점과 PC 버전 인기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버전은 3개의 인계 방식이 있습니다. 구글 계정 인계, 반다이 남코 계정 인계, 그리고 패스워드 인계. 모바일은 이 3가지 방법으로 인계할 수 있지만 PC 버전은 패스워드 인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DMM을 거쳐서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패스워드 인계 방식은 공식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일본어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폰 데레스테로 접속하면 타이틀 화면 좌측 상단에 인계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인계 데이터 설정 버튼을 터치, 그럼 세 가지 인계 설정이 나오는데 중간에 패스워드 설정을 터치, 동의와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패스워드 생성창이 뜨는데, 패스워드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조합한 16자리까지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이처럼 게임 아이디 코드와 함께 인기한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었다고 뜹니다. 이 데이터를 PC 데레스테에 접속하고 패스워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폰에서 사용하던 계정을 PC에서 쓸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두 개 있으실 겁니다. 저번 인계 설정 업데이트로 다른 운영체제로 계정을 인계해도 듀엘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단 안 사라지는 건 무료뿐, 유료 듀엘은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물론 해야 하기는 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로 폰 데레스테를 계정 없이 처음 시작한 유저들은 데이터와 계정 생성을 위해 우회를 했어야 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분들은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폰 데레스테를 인계할 경우 PC도 IPOE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주 심플합니다. 샤니마스 같은 데레스테? MV 재생기? 샤니마스 같은 데레스테나 MV 재생기라고 느낀 이유는 딱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리듬게임 기능은 오토로 진행이 되니 PC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가챠, 아이돌카드 육성, MV 감상 이렇게가 전부였거든요. PC 버전이 추가되면서 오토라이브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오토 기능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클리어 달성했을 기록되지 않고 PIP 기록 불가, 각종 미션 조건의 미포함, 이벤트의 약간의 제약, 라이브 파티 불가, 거기다 이 오토 기능은 인권 기능으로 하루 5장의 티켓을 주며 그 이상의 플레이는 머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의 MV 감성용 혹은 카드 육성이나 정리용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빼면 PC 데레스테는 진짜 잘 나온 게 맞기는 합니다. 퀄리티가 높은 MV 그래픽, 큰 화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룸과 카드들, 즉 작은 화면에서 즐기기 힘든 것들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특히 MV가 아주 깔끔했는데, 기존 데레스테의 최대 프레임이 60프레임에 끊기지 않는 화면의 깔끔한 그래픽, 제 컴퓨터가 진짜 엄청 저사양의 똥이며 권장사양에도 못 미치는데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최적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는 화면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한 건 컴퓨터가 녹화까지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지만요. 종합하자면 PC 데레스테는 뉴비보다는 기존 유저들에게 더 좋은 그래픽의 MV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힘을 쓴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PC 데레스테 감상용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안녕.